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전사님 예수님 말씀 전할 제목은 따라 볼게요. 예수님의 증인된 어린이. 자,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평평해진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하느라. 다시 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시작.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전달했습니다. 전사님은 예전에 이거 이 말씀 계속 깨워줘봐. 13절. 자, 전사님 옛날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많이 오해를 했어. 뭐 목사님 말씀이나 어떤 부흥사 목사님 오셨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전사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아이언맨이나 슈퍼맨처럼 아주 세져가지고 예수님 함께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예수님 함께하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저는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슈퍼맨이 되고 내가 배트맨이 되고 내가 아이언맨처럼 그렇게 되는 걸까?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전사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중요한 것을 1등 할 수 있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할 수 있어 없어? 자, 또 전사님이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막 음식 엄청 많이 먹어서 살만 뒤집어진 상태에서 달리기에서 1등 할 수 있어 없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맞는데 내가 어떤 건 상관없이 내가 한 번은 없고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까? 저는 처음 이렇게 생각했어.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아 예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말이 맞아. 이 말도 맞는데 그런데 내가 한 거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노력한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전세 이렇게 생각했어.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혹시 아는 친구? 어, 교훈님! 빌립보서니까 빌립이라고 한 거지. 아, 아니요. 자, 이 말을 누가 했을까? 자, 작은 이신 학교에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어, 수아, 우리 에이스. 어? 아, 아니야. 자, 누가 있을까? 자, 누가 있을까? 어, 우리 성훈이, 어, 성훈이, 우리 에이스. 어? 어? 뭐라고? 자, 이거 누가 있냐면, 어, 우리, 누구지? 진인가? 어. 자, 누구? 어, 파울, 어, 정답! 오, 박수! 이 말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야. 자, 우리 친구들 바울이 누군지 알아, 바울이? 자, 바울에 대해 아는 건 있는 사람, 바울에 대해서. 어, 없어. 맞아. 지금 수현이 얘기한 것처럼, 원래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찾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몹시나 싫어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찾아서 죽이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 그런데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욕하고 때리는 사람에서 도리어 예수님을 전한 사람으로 바뀐 게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에 법을 만든 사람이 있어. 이스라엘에 법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힐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힐락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아들 한마디로 손자인 가말리엘의 임마생이야. 한마디로 가말리엘의 제자였는데 가말리엘은 이스라엘에서 할아버지 힐락과 같이 모든 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최고의 선생님이었어. 예를 들면 지금
있으면 서울대 교수 정도? 근데 그의 수제자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야? 엄청 교육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가장 센 나라가 어딜까? 어디 어딜까? 러시아? 소련 무슨 일이야? 미국 맞아요. 미국.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미국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어디였을까? 러시아. 어디 이스라엘? 어디 이스라엘 아니었어? 맞아. 우리 권이 강경수 선생. 그 당시 가장 힘이 센 나라는 바로 로마였어. 그런데 바울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못 건드리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 한마디로 배운 것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 다 바울이었어.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다시 한번 우리 친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이 바울이 어디에서 이 말을 했을까? 집에서? 맞아. 우리 세계사 얘기해줬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어디였냐면 바로 꽁꽁 묶여있던 감옥이었어. 자, 감옥은 어떤 곳이야? 행복한 곳이야? 즐거운 곳이야? 막 부패가 차려져 있고 막 게임기가 막 늘려있고 그런 곳이야? 웃겨? 이게 게임이구나. 자, 감옥은 어떤 곳이냐면 매우 무섭고 어둡고 자유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매를 맞고 고문이 있고 엄청 무서운 곳이 바로 감옥이야.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고 했다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자, 바울 선생님이, 바울 목사님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아까 전선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의미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 함께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전사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반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이 말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이 어둡고 컴컴한 감옥보다 더 못한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럴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이 사랑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예수님 괜찮아요. 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성모님? 그래. 또? 우리 권 진짜? 그래. 바울이 지금 이 말 한 이유는 나는 다른 거는 다 상관없어요. 예수님이랑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감옥에 있든 지하실에 있든 내가 매를 맞든 고문을 당하든 나는 상관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이 말을 하게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전사님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증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증인이 뭐야? 맞아요. 교인이 얘기한 것처럼 증인은 본사람이에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바울은 누구를 본 사람이야? 바울은 누구를 본 사람이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가 지금 매를 맞아도,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우리 부모님이 싸우고 있어도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우리가 바울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지 그렇게 바울 목사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 혹시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관성의 법칙이라고 알아? 자, 혹시 아는 친구 있어? 전 다 다섯 개 줄게. 자, 관성의 법칙이 뭔지 아는 친구? 자, 관성의 법칙이 뭐야? 어? 그건 땡겨 먹지 않아? 아, 그래? 관성의 법칙이 뭐냐면 이거야. 우리 친구들이 오르막길에서 자,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뛰어가. 자, 뛰어가는데 우리가 뛰어가다가 아, 여기서 멈춰야겠다. 그래서 세력하면 가다가 딱 멈출 수 있어?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 오르막길에서 아래로 뛰어가다가 멈추려고 하더라도 아, 내가 멈춰야겠다 생각하고 멈추려고 가는 멈춰도 몇 걸음은 더 나가게 돼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아가려는 성질이야. 그냥 나아가려는 성질이야. 그냥 나가겠다는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들에게도 관성 법칙이 있어. 우리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는데 교회 나오는 기쁨이 없는데 예수님 나 함께 하시자는 것도 내가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야. 그냥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지난주에도 나왔으니까 한 달 전에도 나왔으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이 그냥 나아가기만 하는 거야. 그것도 물론 귀중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혹시 우리 친구들 안에 교회 나오기 전에 아 오늘 교회 가면 정말 행복하겠다 기쁘겠다 전사의 말씀이 기대가 된다 찬양이 기대가 된다 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 나오신 분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누워. 그래 누워보면 설교할때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 자그네시만 우리 친구들 교회 나온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교회 나와야지 하는 마음 전세는 마찬가지로 내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니까 이번 주도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하자 이런 마음 우리 선생님들도 매주마다 내가 선생님이니까 아이들 만나는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머물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됐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어렵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예수님 괜찮아요.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능력 주시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도 전 불평하지 않아요. 이 감옥에서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이 뭐야? 보여? 이 사진이 뭐야? 자, 너 불안 한번 꺼줘봐. 그러지 마세요. 앞에 꺼줄래? 자, 이 사진은 뭐냐면 지금 어떤 사람 꼬마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어.
자, 하나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있어? 어? 그래, 맥도날드 보이는데 불빛 밑에서 맥도날드 아마 주차장 같아. 주차 관리소 같은 곳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친구가 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집에다 전등이 들어오지, 자 불이 들어오지, 전기가 들어오지. 그런데 이 친구들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 불빛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마음을 선생님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선생님 한번 따라 볼게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내가 공부할 방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도서실. 그래. 근데 도서실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학원? 학원도 없어. 학교도 없어. 자, 죄송합니다. 잘 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한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면 돈을 이렇게 빌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괴로움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벌 선생님이 내게 있는 모든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예수님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사방이 에워쌈을 당할지라도 앞뒤 동서 남북이 다 박혀 있어. 여기도 문제, 여기도 문제, 여기도 문제, 여기도 문제.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이 뭔지 알아? 사병이 막혀 있더라도 뚫린 곳은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어딘가? 맞아요. 우리 권위가 얘기해 보신 것처럼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가 한 군데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 목사님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도바울 목사님에게는 가득했어요. 그 많은 고백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사도바울 목사님의 마음인 것처럼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장 11절 13절 시작. 내가 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사방이 다 어두워도, 사방이 다 어두워도 어디는 밝아? 별이 있는, 달이 있는 하늘은 밝아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사도의 목사님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마음 안에 있었어요. 자, 이것을, 이것이 조금 더 어려우면, 전생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만을 바꿔보자. 전생 따라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